네. 네. 더 크게, 더 크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참 구호인 정청래입니다. 구호부터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철개혁! 검철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애국심이란 무엇입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한 독립운동이 애국입니다. 친일파는 매국입니다. 여러분, 군부독재가 국민의 주권을 빼앗았을 때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자 했던 민주화운동이 애국입니다. 국민의 정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정치 민주화가 애국이고, 국민의 경제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경제 민주화가 애국이고, 국민의 사법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사법 민주화가 애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국자다. 우리가 애국자다. 우리가 애국자다. 사법 민주화는 절대 독점화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 민주화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애국하러 오셨죠? 검찰 개혁하러 오셨죠? 공수처 설치하러 오셨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뜨거운 애국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이러고 내려가려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조국 장관님 많이 힘드시겠죠? 제가 조국 장관 힘내라고 힘내라 그러면 조국, 조국 그러면 힘내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조국! 힘내라! 조국! 이 시대의 참 구호인 정청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